하는데 단구만 구네. 한달 두달 서달 흘러 흘러 한겨울이 지나가면 가을이세. 가을 오면 이 산 저 산 단풍놀이 가세. 부정한 친구 번뇌왕 지네. 달 맑은 밤 북동들의 비릿소리 구성지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춤을 추세.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각 절기마다의 다채로운 모습의 자연 풍광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신민요 신사철가로 이리오나라 수선클럽 오늘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입니다. 봄의 해죠.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 어느 해보다 힘찬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리오나라 조선클럽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범상치 않은 조선클럽이라고 명명을 해봤는데요.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우리 국악인들이 이 시간을 꽉 채울 예정이니까 오늘 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만난 신사철가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신민요 신뱃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무대 역시 첫 무대를 아주 멋지게 열어준 조소여 명창과 그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요 속에 담긴 멋과 흥을 힘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젖는 소리 저량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다향이라는 곡은 아버지의 향기를 뜻하는 연주곡입니다. 애절한 대금의 선율 위에 더해진 가야금과 건반의 하모니가 아주 다채로운 관현악 삼중주의 매력을 전해줬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화려한 대금 독주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소리를 맑고 아름답게 뽐내는 까닭에 청성이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대금정악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곡이라고 하니 가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송선명 명인의 연주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의 판소리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어려운 한자 성어가 섞여 있어서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뜻을 알고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판소리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분들과 함께라면 어떨까요? 국립민속국악원장 왕기성 명창과 박시양 명고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들려드릴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심청 동냥젖 얻어먹이는 대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잘 키워내고자 하는 신봉사의 의지와 함께 주암주암 잘강잘강 엄마 아빠 도리도리라는 이런 어린 심청이를 달래는 신봉사의 익살스러운 소리를 듣는 재미도 함께하니까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곽씨 부인 심청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구나. 신봉사 할 일 없이 곽씨 부인 산천에 깊이 파고 안장을 헌년 후에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은 청하커고 방안원 횡 비연나니 신봉사 실성 발광 빛이르니 알싸들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이며 집행막대 흩어리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그렇지. 호구리 부르고 탄저도 충격이 많이 없네.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 긁고 보이며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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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들어가서 중내 향내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을 울째 그때여 귀도 거미 아이 안고 들어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귀덩이민가 이대조 서원이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유소 귀덩이민은 건너하고 아이 안고 차타를 제 강부에 쌓인 자식 배가하고 파울음을 울지 신봉사 기가 막혀 우는 아이들 안고 안여 울지 마라 내 새끼야 너희 모친은 멋디 갔다 너도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그러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
수생일 오구나. 내가 첫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나 우롱무니 신봉사 화가 나서 안어하다나이길들 방바닥 그다음에 아침이야 죽거라 썩 죽어버려.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은 초치란 내 뒤에미를 잃어야. 어이 다 헌승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앉아. 아가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첫술로도 매겨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만 기다릴 적에 뭐할까 두대방 소리 얼른 듣고 나서 할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더듬 나갈 적에 뭘까 당도하여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구나. 예, 첫 좀 먹여주오. 국물가에 오신 부인 천석인들 아니주며 도착인들 아니주냐. 천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해가 있고 저 집에도 아해가 있으니 어저히 생각 말고 자주 다니시면 이 자식 모험 하기인들 참아 그의 군길에 가시 행봉사조왕하고 허허 고맙소. 순부 강령 없어서 천설 많이 맥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 적 등 밑에 수그려 앉어 아이들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이상 뺑뺑어구나. 이들어기냐 동네 부인들어기라. 어려서 고생을 얻으면 부기다 남을 한다더라. 너도 어서 어서 자라나. 너 그 모친을 닮아 현철하고요. 저러 여 애비의 형을 보이여라. 둥둥 내 딸이야. 허헉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 듯 너를 살며 옥준 듯 너를 사랴 팽이 닷성에 위하나 열소영 한밤대로구나. 동동 내 딸이야. 등 밑에 귀냄해가 앉아서 안에서 그걸 기어라. 허허퉁 동네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퉁 동네 딸. 허허퉁 동네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향쥐야 탈캉얄캉 성마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밥만 나오다 두루박 속에 넣었더니 벌써 쉬영기가 들랑달랑 깎아먹고 다만 한쪽이 나 먹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둥둥 내 딸이야 네,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오늘 이 시간은 범상치 않은 조선클럽이라는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의 부제에 걸맞게 2022년 범상치 않은 활동을 예고하고 나선 퓨전 국악그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무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립니다. 천상의 소리를 그립니다. 찬란한 소리의 술혼이여,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등불 밝히소서. 민족 청기를 깨우소서. 암울했던 일제 치하
삽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 띠